야, 너도 빨리 장가를 가야 되는데. 한때 만화가가 되겠다고 휴학을 했던 준이는 현재 인턴 2년 차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. 아, 참 힘들겠네. 현수는 현재 카센터 사장님이다. 나.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결혼을 해서 아들만 둘이다. 첫째는 아마 꽤 속도 위반이었지. 조만간 소주 한잔 하자. 한나한테 한번 전해줘. 그래, 전화할게. 그리고 난 한나와 결혼해서 이쁜 딸을 둔 어설픈 글